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하면서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했습니다. 이는 주요 5개국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,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습니다.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%에서 25%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는데 이런 조처가 법인세 분야 조세 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습니다.